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경제 기업도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언택트 판매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친환경 소비를 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구의 한 창구형 대형마트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통로 한쪽에 커다란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와 과자 그리고 양말과 비누까지 다양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일반 자판기처럼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언택트 판매관 소프트박스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는 공간과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금은 다시 기부하는 등 사회적 가치도 올리고 있습니다. 1호점을 작년 10월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되면은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돼 있고요. 동구는 최근 2021년 사회적 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2호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설치 장소는 인천 전역을 후보지로 두고 물색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제 인천 전역에 언택트 동구관이 설치가 된다라면 아마 사회적 경제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호점은 친환경 요소를 더할 예정입니다.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 쓰레기를 줄여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친환경 소비를 더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